장애인위원회 올인, 오직 장애인위원회 기호 5번 윤석권입니다. 선거운동하면서 제 이름이 윤석열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마음이 잘 안 간다고 하시는 대의원이 있어서 해명부터 합니다. 파가 다릅니다. 그 사람은 국힘파고 저는 민주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윤가라 제가 대신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국힘파, 즉 국민의힘과 민주파,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아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애인 위원장을 한동훈 당대표가 임명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통해 이번에 장애인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장애인 위원장을 임명하는 국민의힘과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민주당 중에 어느 당이 더 민주적이고 어느 당이 더 역동적입니까? 이번에 전국장애인위원장 후보에 5명이 출마했습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저처럼 평당원 출신 전직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도 출마했습니다. 계급장 떼고 붙을 수 있는 선거, 민주당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장애인위원장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 2년 사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장애인위원회와 장애인위원장의 역할은 당원을 모으고 당원과 소통하고 당원을 조직하며 당원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저는 전국 장애인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당 사상 최초로 상설위원회가 되던 2005년부터 장애인위원회와 그리고 당원들과 함께했습니다. 특히 당원 당규에 장애인의 정치 참여에 관한 최초의 조항을 넣기 위해 실무자로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 장애인 인권 및 정책을 다뤄온 장애인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며 장애인 시민사회와 꾸준한 소통과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습니다. 저는 평당원에서 시작하여 지역위원회 장애인위원장,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 그리고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경험하며 정치적 감각과 역량을 키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 당원을 발굴하고 조직하고 훈련하는 정치 사관학교 같은 곳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훈련을 받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함께해왔던 당원 동지들 덕에 오늘날 장애인위원회가 17개 시도당과 253개 지역위원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1만 명이 넘는 당내 주요한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장애인위원회가 민주당이라는 당 조직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전국장애인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성장한 장애인 당원들이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정치 리더를 키우는 사관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통해 대의원님들과 소통해 보니까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통의 갈급함이었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소통하는 장애인위원장 당선시키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장애인위원장이 되면 우선 전국의 장애인 당원들과 만날 것입니다. 만나면 소통이 시작되고 교류가 일어나고 조직화가 가능해집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도의원은 도의회에서,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위원회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협력한다면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기 2년 장애인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장애인위원회 올인, 오직 장애인위원회 기호 5번 윤석권입니다.